군의 의성 청송 영덕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도 오늘 있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비롯한 지역 현안에 대한 후보들 견해 들어보시죠. 박상원 기자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인구 유출 등으로 인해 군의, 의성, 청송, 영덕구는 지역 소멸 위험이 높은 곳으로 대책이 절실합니다. 각 당 국회의원 후보들은 저마다 인구 문제 해결을 우선순위로 꼽았습니다. 자연이 어우러진 농촌 지역을 도시 연태자 블루타운 단지 조성 등을 통해 인구 유입을 통한 농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조성에 필요한 지원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조례를 마련하여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70년대 초반 100만 명에서 70%가 감소한 30만 8천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이 거대 담론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책을 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구 감소, 지역 발전, 청년 일자리 대책을 묶어서 후보들은 지역 특성에 맞는 경제 정책과 경제 기반 조성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도매 시장이 집중됨으로써 생산자의 원거리 이동이 불편하고요. 농산물 가격의 일방적 결정, 하차 배정 시간, 적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수수료율을 인하하고 농민 중심 유통 구조로 정부의 감세 정책과 자유시장 경제의 옹호가 가장 중요하고 둘째로는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을 선택과 집중으로 키워야 됩니다. 두 후보는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와 농수산물의 유통,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해 교통망 사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요 우선 경제 논리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면적이 넓고 경북은 실제로 인구 밀도가 떨어지는 의료 지역이 우선순위에서 늘 제외되는 아픔을 겪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것이 남북 육축 고속도로 개설에 대해서 지금 고속도로를 만드는 기준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도 똑같이 사람이 차가 없기 때문에 도로를 안 만든다고 주장을 하는데 우리 강 후보와 같이 좋은 도로가 있어야 차가 다닌다는 개념으로 바꾸어 가기를 이 밖에 김 후보는 탈원전을 반대하는 입장을 강 후보는 탈원전에 찬성을 내비쳤지만 시간상 원전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